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년들, 방탄소년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방탄소년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 비디오 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이름입니다. 어떤 브랜드든 이 그룹과 협업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수입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외에도 V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숨겨진 부자이자 KBIZ로도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뒤의 순자산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니까요. 넘버 1. 방탄소년단 멤버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 뒤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방탄소년단과 함께 일한 뒤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얻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보컬은 자신의 커리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서울 스페이스에 따르면 뷔의 순자산은 현재 약 2,6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뷔의 막대한 재산에 기여한 수입원 중 하나는 방탄소년단과의 작업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데뷔 당시만 해도 무명 기획사의 그룹이었던 방탄소년단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빚을 떠안아야 했던 그룹에서 이제는 빅히트를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시킨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그룹 중 하나가 된 방탄소년단 소년들.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죠. MV 네가 필요해의 성공은 방탄소년단 소년들이 견뎌온 고난에 대한 적절한 찬사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음악, 굿즈, 투어로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도 브랜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서 방탄소년단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한국 경제에 약 36억 달러를 가져다 줄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밴드는 그들이 지지하는 제품을 매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브랜드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브랜드 홍보대사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30억 원, 269만 달러에서 50억 원, 448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은 2천만 달러는 여전히 태형의 순자산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넘버 2. HYB의 주식 수익.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방탄소년단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출처인 주식에서 나옵니다. 2020년 10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하이비 주식 68,385주를 받았습니다. 이 주식의 가치는 멤버 한 명당 1,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이 주식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순자산에 무려 800만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빅히트는 아티스트 트레이닝과 굿즈 판매 외에도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뒷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부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로 특히 빅히트뿐만 아니라 많은 K-POP 그룹이 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의 주식 가치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뷔가 주식으로 받은 금액은 800만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넘버 3. 연기와 OST.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멤버 중 연기에 진출해 드라마에 출연한 멤버는 뷔가 유일합니다. 2016년 뷔는 국내 유명 배우들과 함께 영화 화랑에 출연했습니다. 뷔가 배우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관객과 이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매체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뷔의 출연료는 회당 5억 원, 44만 5천 달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21년 5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30살 이후에 다시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히며 그때는 재산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뷔는 풍경, 겨울공 등 자작곡과 작사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 달콤한 밤을 직접 프로듀싱하고 작사했습니다. 이 곡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첫 번째 사운드 트랙 곡의 성공에 이어 12월 24일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비 일명 김태형 가 드라마 우리들의 사랑했던 여름 OST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146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OST 데뷔 최고 스트리밍을 기록하는 등 이후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작곡한 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적지 않습니다. 넘버 4. 부동산과 자동차. 방탄소년단에서는 맏형진과 막내 정국 외에도 비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의 자산이라고 하면 고가의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대자동차 전시장에서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를 촬영한 방탄소년단은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세그먼트의 최신 제품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는 제네시스의 최고급 차량인 제네시스 GV80 SUV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선택한 차의 색상은 방탄소년단 무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이크의 색상과 일치하는 파란색입니다. 이 차량의 예상 가치는 6,070만원에서 6,670만원 사이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른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비 역시 아이돌로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의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하고 한강이 바로 보이는 아펠바운 단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단지는 한국의 많은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는 이 아파트를 약 440만 달러에 구입했으며 한 번은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비의 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탄소년단 비의 순자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K-POP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